6.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다. 맥메스터 전 미국 안보보좌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. 앞서 보셨듯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.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려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나친 낙관에 기반해서 미국에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. 오늘 나와주신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. 박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근데 일단은 이 맥메스터 전 미국 안보보좌관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네. 이분이 보니까 2017년 2월에 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됐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갈등을 자주 빚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13개월 만에 이 안보보좌관 자리에서 해임이 됐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회고록이 나왔고 지금 이분이 쓰신 회고록의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. 예. 이 부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 쓰였다기보다 네. 이 대북 정책을 다루는 트럼프의 태도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. 이 부분을 얘기하는 국면에서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워낙에 이 대북 제재를 최대치로 올려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대북 강경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. 이분의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라던가 왜곡된 정보를 전달 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주관과 감정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객관적이지 못한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무튼 맥메스터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당시에 워싱턴에 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다. 그 말 자체는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. 뭐 저는 어떤 회고록이 지금 이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네. 정치적인 맥락에서 서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그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안보보좌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북 제재를 최대치로 올려서 비핵화를 달성하자라는 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국이 가져가려는 그 평화의 노선과 의견차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. 그런 면에서 그 의견차를 부각하기 위해 해서 어떤 일화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네. 있다.